나라를 위한 100일 정선 기간인데 집에서 워터게이트 선언문 혼독하시죠? 15분 정도. 이거 한 100일만 읽으면 다 외우지 않을까요? 그래도 암송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그 아버님 자서전을 오늘 아침에 내가 자서전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반도 그라는 아버님의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라는 얘기는 끝에 자서전 끝에 세계의 미래.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서전을 많이 나누어주고 있는데 사모님도 통일부 활동을 하면서 한 분이 기성교인이라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한 외의장 회의 때나 이사회 때 인간적인 망신을 줘서 스스로 떠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놈을 어떻게 홈런을 날려서 때릴까? 같이 싸울까? 붙잡아다가 집회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떡할까? 고래고래 하다가 안 되겠다. 아버님의 작전은 자연굴복이잖아요. 그놈이 강하게 막뭐별 얘기를 다 하고 통일교 2단이니 뭐 3단이 하고 욕을 하는데 같이 그 이사들이 있는데 같이 맞서봐야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고 또 이제 어차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거론하는 건요 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욕을 하죠. 지금이 19세기도 아닌데 21세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거론하는 거는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모임이 또 이제 연말이 오니까 모임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서전에다가 이 암흑의 이사님 나도 많이 고뇌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사님을 사랑할까 고민에다 이 책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고 나서 한 번쯤은 만나야 될것 같다. 그런 내용을 해서 이제 책을 자서전 앞에 써가지고 내가 홍성순 의장 드림 해가지고 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죄를 저놓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 회의에 갔는데 피하죠 저를. 같이 이제 모임에 뭐 100여 명 앉아도 내가 이제 의장이니까 맨 앞에 앉고 내 뒤에 이사진이 앉게 돼 있는데 내 뒤에 앉아야 할 사람이 안 앉고 저쪽으로 계속 피해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국 속담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고 그전에도 많이 부딪혔겠죠. 근데 그 사람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도 안 만나고 싶은데 왜 이래 자꾸 부딪히는지 식사를 하러 가나 화장실을 가나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지를 몰랐어요. 진짜 많이 만나서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얼굴을 돌려야 되니 얼마나 그 고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는데 안다쓰리 못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시작했을 때 주지 않고 내가 중간쯤 2박 3일을 하는데 1박이 지난 다음에 저녁에 줬어요. 근데 진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쥔 죄가 있으니까 무심장 야단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하고 피하시더니 책을 주거든.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도 일단 읽기도 전에 책을 줬다는 거에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러고 이제 그래서 잘 읽어보시라고 이제 기쁜 마음은 안 가죠. 야, 네가 무슨 대학 교수야, 박사?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거의 이제 거의 단체장들은 대학 교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같은 날부터 내 뒤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뒤에가 그 사람 앉는 자리였는데 받고 앉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앉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하고 그래 끝나고 났는데 홍 회장님 사진 좀한방 찍어주고 가세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내 마음이 다 풀렸다고 생각은 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지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헤어지고 한 15일 후에 12월 초에 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나는 부진장 야단칠 줄 아는데 야단도 안 치고 저에게 책을 주시고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사 회의에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나니까 이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의 장점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평상시에 지나가면서나 내가 줬으면 이사가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 자서전 나눠줄 때 내가 이사들을 다 줬어요. 근데 이 사람 새로 들어온 이사인데 자서전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은데도 처음 봤대요, 이 책을. 야, 읽어보니까, 이분은 그래서 내가 그분은 통일교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 줄 아느냐고, 제대로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야, 진짜 내가 그렇게 거론했던 게,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른 교수들 만날 때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사과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서전의 위력이, 진짜 책꽂이에만 꽂아놓지 않고 읽는다면, 부모님이 다 천여권의 말씀이 함축돼서 표현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걸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세미나나 연수나 중국이나 일본 연수 있을 때 뭐야 같이 우리 이사들을 들고 가서 좀 현장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뭐 수련도 다녀오시고 김일성 만난 거 그런 거다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기가 사과하고 나서 죄송하다 그래서 사과하는 의미를 받아서 뭐 커피를 산다고 그랬는데 뭐 거기 식당에서 식사하고 커피까지 다 나오니까 실천은 안 했지만 그렇게 회개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본성적으로 기독교 4, 50년 살아온 사람이 본성적으로 회개는 안 됐겠지만 마음의 방향을 회귀시키는 돌려놓는 힘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요새 시끄럽죠. 정치나 경제나 이렇게 이제 사회가 정치가 시끄러우면 경제도 다운이 되죠. 그러면은 진짜 서민층, 뭐 고위층들이야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죠. 서민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사람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어저께 내가 이마트도 시장을 갔지만 옛날에는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사람에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썰렁하더라고요. 한가하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불안하면 돈을 자기가 투자했던 걸 빼가지고 나갈 것이고 이번 이제 정치가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전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나라를 염려하고 지켜보는 우리들은 더군다나 천일국으로 부모님께서 인침표를 찍으셨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만히 추이를 지켜보죠. 그래 그걸 보다가 이 자서전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내용은 절대 인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 들이고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고향이 그리워 꿈속에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고향은 서울을 지나 저 멀리 산과 바다가 있는 북한 땅 정주입니다. 내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생명이 있는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아먹고 자랐기에 그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곳에서 출발했으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을 떠날 수 없습니다. 2004년 나는 34년간의 미국 활동을 마치고
천운이 함께하는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저녁이 언제 밤으로 넘어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하늘의 일을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냥 그 TV에서요, 아침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시가 되는지 이제 서해나 동해에 일출을 보러 가면 아침 뭐 7시 2분, 3분에 해가 뜹니다. 요 정도죠. 해가 떠오르는 걸로 하지만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선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지역에 동해에 우리가 서 있을 때 7시 6분에 해가 떴다 하면 저쪽에서는 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교차되는 정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죠. 그와 같이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하늘의 일을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은 우리 모두 우리 모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천운을 알지 못합니다. 천운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며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섭리하는 천운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주는 그 나름의 질서에 딱 맞게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존재하기 이전부터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을 뜨고 숨을 쉽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연에는 저절로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절로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 현상들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운, 천운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뿐 우주가 순환하는 과정에 큰 운이 닥치는 시기가 분명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우주의 원리를 알면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의 법도와 박자를 맞춥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새 시끄럽죠? 그러면은 보세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은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합쳐질 것입니다. 아버님은요?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천운도 점점 더 빠르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변화의 시기에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과거를 버리고 맑은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서양 문명, 동양 문명이 합치고 세계의 중심에 한반도가 선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 빠르게 변하고 더 빠르게 혼란이 올 때. 그러니까 우주 창조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때 있는 곳에서 창조하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서 창조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운을 알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타락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잖아요. 타락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해산의 고통이 없다고요?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생명의 고귀함, 그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해산의 고통은 있다고. 왜? 고귀한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많은 진통 가운데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얻어져야 가치를 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강한 이유. 아버지 날라고 어머니가 날 길었는데 왜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딸을 부모죠, 똑같이.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엄마는 나 내 거보다 아들 딸 것을 챙겨가지고 아들을 업고 안고 붙잡고 그러고 가요. 그래, 애기 하나가 없어지면 엄마는 못 가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됐을 때, 응? 남편은 도망가고 아들 딸하고 엄마는 같이 죽거나 살거나 했어요. 통계적으로. 응? 아들 딸하고 애기가 살고 엄마만 잊어먹은 집은 안 많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왜 그러냐. 천운에 도는 계도가 부모 엄마가 애기를 낳는 진통을 더 겪었잖아요. 키우면서 고통. 그게 고통이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따지면은 축복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시련 뒤에 은사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길을 갈 때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아버님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라 버린지 모른대요. 뭐가? 저녁이 언제 밤으로 갔는지, 밤이 언제 아침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아침이 오는 거를 알아요. 아침이 있으니까 밤이 오는 줄 알잖아요. 그 순간 넘어가는 걸 몰라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시련이 있으면 반드시 은사의 기간이 올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임신 중에 엄마들은 알잖아요. 진통이 시작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기가 나오려나 보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왜 아파? 이거 이상하네. 이 고통을 줘서 어떡한데? 이렇게 염려하기 전에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통이 아프지만 기쁨이죠. 아기를 만날 기쁨, 소망. 천운은 그냥 평범한 가운데 천운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동서문명의 만남이나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신문을 보시고 이제 민주천사장국가면서 장자권으로 축복하신 거잖아요. 이제 천사장국가가 아니죠. 장자가 미국이잖아요. 장자권의 선거가 먼저 돼서 지금 트럼프가 내각 구성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성 장관도 많이 기용을 하고 생각보다 그런 걸 보면서 세계를 하나로 자기 자국주의만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한미동맹은 영원하고 뭐 우리 사드 배치 그런 거 우리는 거둘 생각이 없고 더 지켜주겠다 뭐 선거 유세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창조되는 기쁨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선거 공학대로 했으면요 우리나라는 자폭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2-3천불 올랐겠죠.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전용기 타고 돈 챙겨가지고 다 도망가야지 한국에 못 사는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인데 장자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판도를 짜는 그림이 달라요. 그래 공허하고 혼돈할 때 괜히 아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나와서 아기를 상봉하면 고통은 언제 낳는지 몰라. 그러고 이렇게 키우다가요. 아기 날 때 다시 아기 나겠다고 한 여인은 1%도 없대요. 다시는 안 낳는다 이 고통을. 근데 1년도 퇴진하기 전에 동생 가져야지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창조를 하잖아요. 대신은 안 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기쁨이 내가 고통을 당한 것만큼 진짜 어렵게 얻은 사람들일수록 정성을 많이 들인 분일수록 자녀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쉽게 아기 낳고 쉽게 임신돼서 하시는 분들도 어머니로서의 격의가 있지만 어렵게
쉽게 몇 번 유산하다 얘기 하나 건졌다. 그러면 대하는 마음가짐이 불안이 플러스가 돼도 더 플러스가 돼 있을 거예요. 아,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왜? 공허하고 혼돈을 경험하지 않고 큰 천운이나 개인운이나 가정운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 아버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하지 않고도 그 개인운과 가정운을 감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초창기에 그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버님이 그 10살 정도? 아버님 10세가 안 됐을 때, 문유국 할아버지, 그분이 독립자금을 그 대만, 지금 대만인가? 그쪽 상해로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 독립자금을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25억 이상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전 걸 다 팔아서 그때 7만 5천 한인가 그래요. 근데 10만, 6천 몇만, 3만 한인가? 그게 10억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 지금으로 계시냐면 25억이 넘는 독립자금을 해서 보낼 때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정리할 수 있는 건 해서 보냈거든요. 독립자금을. 그래 문준국 할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였잖아요. 신학을 공부하셔서. 그래서 종족들이 아버님 열세 전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냥 불교 문화권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조 500년 동안에 우리 국교가 불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문화권에서 컸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아버님이 쇼크를 가장 받으셨던 내용은 그 생로병 사이에 석가나 저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4대 성인들의 삶도 보면은요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 아버님의 충격적인 사건은 아버님이 10살 정도 되셨을 때 그 증조 할아버지 산소 이장하는 거 알아요? 산소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 집안에서. 근데 그때 이장할 때 어린아이들은 못 보게 해요. 근데 아버님은 평소에 네 할아버지는 이렇고 이렇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셨던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할아버지 사진도 있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 사진이 옛날에는요, 그 가문을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벽에다 쭉 걸어놨어요. 지금은 집 안에 사진 걸어놓는 사람은 없죠. 근데 앨범으로 해놓지만. 그러면 이분이 네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가족 사진 뭐 해가지고 벽에다가 유리 액자를 해서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항상 마음으로부터 훌륭한 할아버지다 존경을 하게 이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장을 한다고 이제 돌아가신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장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오지 마라. 근데 아버님은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할아버지는 그럼 살아있는가? 죽어서 어디가 계시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괜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서 저 훌륭한 할아버지가 저 모습으로 계시는가? 그 하긴 뭐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런 인생 고민하는 사람 지금 애들은 영특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는 별로 없어요. 배고픈 거나 찾지 배불러 뭐 신나게 노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이장을 하는데 못 오게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님 말씀은 그 사람들 사이 좀만 어린 소년이니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장하는 걸 봤대요. 그렇게 딱 보니까 다 썩고 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하나 봐요. 그걸 보고서 며칠을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럼 뭔가 그렇게 저 사진에 멋있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뼈만 있어? 그러면 산다는 게 뭐고 죽음이 뭐고 죽은 후에는 어디를 가는 것인가? 인간이 나고 자라고 죽고 그러면 죽은 후에 세상이 있는가? 그것을 그 할아버지의 이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충격 속에 열이 나고 쇼크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아기들을 못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버님도. 그래서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을 문중국 할아버지에서 하면서 열심히 다니셨어요. 응?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만 하려면 그 할아버지 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살은 어디로 갔을까? 다 썩고 그러면 나도 죽으면 저 뼈만 남는가? 엄마 아버지도 뼈만 남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16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16살이면 이제 사춘기잖아요. 근데 뭐 그 시대에는 사춘기라는 걸 우리 선조들이나 아버님 세대는 사춘기라고 이렇게 부모한테 반항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부모님 말씀이면 절대 복종이죠. 사춘기라는 걸 그 시대에 겪으신 저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어르신 사춘기 겪으셨어요? 사춘기를 겪으신 우리 그 남자 어르신 분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신가요? 사춘기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벌써 70이 넘으신 분들은 사춘기라는 걸 겪을 시간이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안 겪었다는 게 아니라 절대 복종으로 문화에서 자기를 찾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굉장히 고뇌를 하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 기도가 할아버지의 뼈를 보고 그게 자극점이 돼서 인생이 뭔가 유심히 고뇌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것이 안 풀리니까 그 묘두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시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 목적이 무엇이며 죽은 후의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를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16세 때 부활절 4월달이죠. 봄 기운일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아버님 말씀은 홀연히 예수님 모습으로 음성도 뚜렷하게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나타나셔서 다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쌍하신 분, 인류가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창조 목적, 하나님이 창조했던 건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오지를 않고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찾아 나와야 되는 데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네가 대신 그 사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순간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리고 난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눈물로 하나님의 한을 풀어달라고 너무 우시면서 부탁하는데 처음엔 거절했는데 울면서 붙잡고 주고받았던 대화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아버님은 나이 90이 넘으셨어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자서전에 보면 왜 내가 선택받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많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했더라면 하나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90이 된 나이에도 나는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고뇌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울부짖으시면서 할 수 있고 해달라고 애원했던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고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계속 전진하면서 그러면 하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정 그 첫정이 생각이 나고 그 후에 찾아오시고 그 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란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아버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혼란기가 올수록 움직이는 천 그 기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절로는 없다. 우주의 운, 천운을 만나서 가야 될 때 가야 할 방향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기에 천운을 잡지 못하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혼란하다고 할 순 없지만 어차피 어떤 사람은 더 보다 더 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정착화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이라면 이럴 때 천운을 접목시키고 원리를 접목시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천운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란할 때 천운을 잡지 못하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공과 실패의 순간들은 우리 모르게 지나가 버린다. 실패했을 때 벌써 그걸 경험해서 빨리빨리 터득했을 때 아픔이 왔을 때 터득을 하면 그것은 순간 지나가고 벌써 성공의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 나라에 좋고 나쁜 기륭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 천운을 잡아야 된다. 그것은 원리, 천운이라는 건 우주가 움직이는 기,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다. 그래서 복귀섭리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가. 원래 이스라엘 역사 세계사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럴 때 복귀섭리에 한번 수련을 하더라든지 후편 강의를 들어보시면 모세 로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죠? 왕들을 세우고 그죠? 왕들이 정치를 못해서 또 교황들을 다 퇴치하고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섭리를 갈 때 주님 야곱 노정이 들어가지만 주님이 못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섭리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들이 거기서 메시아를 맞았을 때 예수님 중심에서 왜 실패로 돌아갔던가 그걸 섭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간이 이거야 국가를 위한 기도고 지금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면은 아 대한민국은 부모님께서 2020까지 7년 노정으로 천일국을 확립하고 주권, 백성, 그죠? 국가와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중심하고 한 어머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시면 염려가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의회를 창설하시고 세계 국회의원 연맹이잖아요. 그러고 선화평화상 2차 발표를 하시고 그러고 장자권 나라지만 그렇게 섭리를 마치시고 이제 탄핵이 지금 가결된 상황인데 그거를 어머님은 어떤 측면에서 하늘은 보실까?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어머님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일단 내일 11시에 환영 집회가 있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그럼 희국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천원을 보시는 어머님의 안목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결코 한 주권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 섭리를 볼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걸 우리들이 고뇌해 보면 거기에 진짜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항상 중심에서 고민하는 것이 한 개개인들이 모델이 되었나 원리화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쉽게 얘기하면 씨다운 씨 하늘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금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3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지금 삼생명길이 안 들어갔는데 너무 속도가 늦어요. 우리 대전에 있을 때 그 지방인데도 천복궁이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2년에 참생명길 거의 마스터했었어요. 근데 우리 2년이 돼가 1년 반이 넘었는데 10분 강의도 안 돼요. 그러면 천복궁이
어떻게 강동이나 대전 그 조그만한 교회보다 왜안 될까?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게 인물은 더 많이 있는데도. 3분 스피치, 10분 강의안, 참생명의 길을 하지 않아도 10분 강의안까지 마치면은요, 기성교회를 만나든, 신천지를 만나든, 우리 사역자들이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10분 강의안 할 때, 천주교 부부를 전도해서 축복받쳤고, 신천지 청과 그, 신천지에서 사역자로 타던 전도부장 하던 사람을 전도해서 축복받쳤잖아요? 2년 안에? 그런 역사가 막 몰려오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근데 우리들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히려 고뇌하시는데, 왜 안 될까, 천복궁은. 근데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할 때, 우리가 원리화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나라의 국가관? 국가관이 흔들리죠.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박근혜 씨가 5.16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 외국 댁에 진보주의자들은 뭐 6.25나 남침이다, 5.16 쿠데타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을 6.25 문제는 빼버리고 쿠데타다, 뭐 5.18 광주 사건, 뭐 그런 걸또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혼돈하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축복과정이 보는 역사관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관이 중요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가야 된다고 멀리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게나 가인권 종족에게나 아벨권 종족에게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리를 몰라요. 들었다고 원리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공부시킬 때 들었다고 그래서 걔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말해봐. 시험 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점을 맞거나 걔가 표현력이 튀어나서 그걸 다 얘기했을 때, 응,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축복과정들이 원리화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원리화. 말씀화. 기쁜가요? 정지의잖아요. 느껴서 알고 화해서 사는 모습이 달라요. 어디가나 화동의 중심체고, 그러고 희생적이고 봉사, 화동의 중심체라는 얘기는 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그러고 말하는 것이 긍정적이면서도 진짜 주인? 주인이라기보다의 부모, 부모. 주인과 부모는 차이가 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부모기 때문에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조 시대에 왕하고 왕비가 있었죠. 왕비가 책임을 못하면 궁궐에서 쫓겨내기도 했어요. 왕하고 왕비이니까 그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부부지만. 그죠? 그러니까 책임 못했다고 폐위시켜서 궁궐에서 쫓겨내기도 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참부모. 그러니까 거짓 부모로만 연출되고 그들이 부모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왕과 왕비라 했지만 그는 부모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였어요. 그런 문화로 왔죠. 왜? 인류 역사가 주종 관계 문화였지 부모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참부모의 위대함은 그게 달라요. 부모는 참부모는 인류 역사의 시발점이고 응?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왕비는 책임을 못하면 추출할 수 있어. 폐위시켜서 내보내요. 근데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꿔요? 여러분 아들 딸의 성이나 내쫓아서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아니에요. 그 참부모를 찾기 위해서 역사가 내려온 그 원리의 핵.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남자, 참된 여자, 참된 아들, 딸로 말미암아 중생 역사 부활시켜서 참부모 자리에 갔던 사유기대, 본연의 궤도를 찾은 복귀 섭리를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여러분들도 참부모 자리, 우리 참부모님은 본체시지만 우리는 소메시아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그 자리를 확보해놔야 흔들림이 없어요. 시간이 가도 환경이 변해도 장소가 바뀌어도. 근데 왕과 왕비 사이는요, 시대 주권자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 주권자가 바뀌니까 뭐 바뀔 때마다 이놈의 정권이 시끄럽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그건 나 대통령과 국민은 주종관계 입장에서 많이 대한 거죠. 부모 자식 간이면은 그렇게 탄핵보다는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아버님의 워터게이트 사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합쳐서 명예롭게 그런 뭐가 나오겠죠.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럴수록 더 원리화될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어디를 찾아가고 있고 부모님을 닮은 나의 모습, 내 개성체가 나를 중심한 우리 가정의 아들, 딸, 남편, 그것이 어떻게 화화되어 있나, 원리화되어 있나. 원리적인 입장에서 그걸 정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 오늘도 또 촛불시위 한다고 그러는데 엄마, 촛불시위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고 물을 수도 있어요. 원리적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저한테도 전화로 물어오는 장로님도 있어요. 사모님 말씀을 듣고 결정하려고요.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가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우리 자식이 간다는데 저걸 보내야 됩니까? 하고 물어와요. 어떤 사람은 민심이 대세니까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또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핵의 중심은 우리 참가정을 찾기 위한 하늘의 작전이라고 보시대요. 지금 세상에는 참가정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원리화된 가정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 없다. 부부지간도 믿을 수 없다. 부자지간도 믿을 수 없다. 가정이 90년대부터 아주 그냥 옥살박살 하늘이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혼도 없고 가정간에 화목하고 어쩌게 저쩌고 집에서는 사랑 소리만 들리느냐. 그런 가정의 모델들이 지금은 드러나는 시기예요. 전일국 시대는. 그래서 축복가정이 움직이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나도 너가 다니는데 좀 니네 교회지만 나 좀 들고 가줄래? 따라가 보고 싶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 보고 따라가고 싶고 네 종교에 가서 같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당신 생애에 한 가정이라도 있나요? 2020이 지나면 지금은 그렇게 이제 물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2020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가정을 중심으로 회오리가 막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혼란하다 진통이 있다는 얘기는 축복 가정을 각성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축복 가정에게 준비하는 축복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복의 기간. 편안하고 대한민국이 편안하고 평탄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원리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모델로 살아가야 되는지 편안할 때 깨달았으면 고생이 없죠. 너무 편안하면 안주하니까 우리가 철이 들지 않으니까 시끄럽구나. 그럼 한편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거죠. 축복 과정들이 이 나라의 축인데 우리가 제대로 철 들지 못해서 그걸 많이 바이러스 그런 걸 전파시켜서 참가정의 위상을 세웠더라면 나라가 더 발전적으로 갔을 텐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축복 과정을 일깨우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이 10살에 고뇌를 하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뼈를 보고 와서 막 심각한데 그때부터 아버님 밑으로 아버님이 13남매예요. 13남매인데 이제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밑에 동생 다섯이 한꺼번에 같은 해에 다 죽었어요. 홍역으로. 전염병으로. 아버님이 그 인생 고민을 하는데. 그럼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그러더니 형제가 다섯이 죽어나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멀쩡하던 소, 돼지 막 그런 것도 일곱, 여덟 마리가 막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말도 죽었다 그래요. 말. 아버님이 말을 키우셨었나 봐요. 그 집에 말이. 근데 사랑하던 말도 죽어나갔다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막 가축도 죽어나가지 사람도 죽지 막 집이 막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충모님이 아버님이 10살, 11살, 12살이었을 때면은 그 밑에 다섯 동생이면 되게 2살 차이, 1살 차이,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영아에서부터 줄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님 밑으로 동생들이 막다 희생됐잖아요. 그럴 때 엄마라면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지만 살아있는 아들이 더 끔찍하죠. 또 무슨 일이 당할까? 근데 아버님은 잘 없어져. 산으로 들르 산꼭대기 가서 기도한다고 밤에 오지도 않고. 아버님을 찾기 위해서 그 유학 시절에 어느 배로다가 한국에 돌아갑니다 했는데 그 배가 파산됐잖아요. 오다가 저 풍랑을 만나서 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부서진 걸? 침몰해 버렸어요. 응? 뭐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침몰해 버렸는데 폭격을 받아서 침몰했잖아요. 그랬을 때그 어머니는 그 배로 온다는 걸 아는데 이제 그 배가 폭격받아 침몰했다 소리를 듣고서 그 동생들도 다 많이 잃었고 그러고 이제 오직 소망은 아버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 됐으니까 얼마나 어머님이 그래서 그 정주에서 평양까지 거기가 차로도 한 시간이 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화나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서울중앙본부 외교부나 그런 데 가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양에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대중교통이 없었으니까 차로 한 시간 거리인데 그 축모님이 단숨에 달려갔다고 나와요. 그럼 몇 시간 걸렸을까? 한 시간 거리를 뛰어갔다는데 그 평양에 도착해서 부모님 소식이 혹시 있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교부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려고 뛰어갔는데 도착했을 때 한쪽 발에만 벗은 발이고 한쪽은 맨발인데 신발도 없고 가시가 그 발바닥에 받쳐서 피가 흐르는데도 모르고 뛰어간 거예요. 정말 자식을 키우는 저 엄마가 돼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뛰어갔는지 모르죠.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기들 키우다 보면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셋째하고 딸내미를 걔들이
유치원 다닐 때. 우리가 수원 교구장을 하는데 이제 두칫살림을 하니까 강남에서 3000번인가 몇 번 버스를 타면은 교회에서 가까운 데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럼 골목으로 해서 이제 지네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집에를 찾아오고 있었는데 아이 그 터미널이 멀리 옮겨버렸어요. 근데 옮긴지 몰랐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에 서울에서 태워보내고 전화가 와요. 지금 몇 시 차로 타고 갔다고. 근데 한 시간이면 오는데 애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몇 시 차로 갔대요. 그래서 그 터미널을 뛰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터미널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거기서 20분 정도 그 뭐야 기찻길 너머에 그쪽으로 터미널이 옮긴 거예요. 교구장님 회의 가시고 안 계시는데 근데 기찻길 너머에 그 터미널로 뭐 택시 잡아 탈 겨를도 없이 어떻게 뛰어갔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까지 뛰어갔는데 그 차남반을 알잖아요. 차남반을 물었더니 기사님이 왔대요. 근데 그럼 이렇게 남매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타고 왔을 텐데 얘들이 어디서 내렸냐 그랬더니 기사님이 기억하길 거 이제 수원역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수원역 전에 터미널이 있었는데 수원역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종점이 바뀌어서 거기서 내린 것만 기억하지 이 수원역 너머로 타고 온 사람은 없대요. 근데 수원역에서 애들이 교회를 거기도 한 20분 이상 걸어와야 되지만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 전화번호나 그런 것이 핸드폰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 전화인데 애들이 교회 전화도 뭐 항상 잘 찾아왔으니까 아마 교회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있으니까 못 찾았겠죠. 그래서 다 역전에서 내려서 막 주위를 다 찾아도 어떻게 찾아요? 남매인데. 그러니까 그때 걔들이 5살 한 8살? 4살, 8살 정도 됐을 거예요. 1학년이고 유치원생이고 4살 차이니까 4살, 8살? 근데 이제 8살 오빠가 손을 잡고 이제 왔겠죠. 그래서 걔를 찾으려고 남이 보면 미친 여자 같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엄마? 그러고 우리 아들, 딸, 남매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려요. 잃어버리니까 애들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 가보면 아니고 근데 수원역 근처에 지금은 없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사창가 거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수원역은 사창가 거리를 통과해서 와야 우리 집 있는 쪽으로 와요. 거기 다 사창가 거리니까. 그래서 거기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진짜 반은 미친 것 같으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걔가 딸내미 손을 여동생 손을 잡고 옛날 주차장 저기 터미널을 물은 거예요. 근데 터미널 옆에 수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물어서 내가 막 길을 찾아서 이런 애 봤느냐 하고서 오다 보니까 그게 한 2시간 정도 헤맸는데 며칠 년 같아요. 근데 그 슈퍼에 오니까 그 아저씨가 남매가 와가지고 터미널이었냐서 여기서 가르쳐줬는데 터미널만 가면은 자기 집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서 와보니까 교회에 있는 쪽으로 둘이 손잡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서 터미널 아저씨가 그 터미널 내리는데 그 정문 없어졌고 터미널을 안 하지만 그 앞에가 여기 옛날 터미널이라고 데려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세상 민심이 좋았어요. 그렇게 뭐 팔아먹고 애들 이용하고 지금은 하도 이제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강팍해져서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보단 좋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터미널 그 아저씨 슈퍼 아저씨가 그렇게 베풀어줬다고 그래서 그 신세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주일학교에 간식 줄 것도 아닌데 거기서 있는 과자 같은 걸 다 사가지고 주일학교 간식으로 갖다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네 살인데 우리 딸아이가 그 사창가를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예쁜 언니가 저기 많어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예쁜 언니가 많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오빠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도 물어서 찾아가려니 하고 오는데 그 근처에서 돌고 돌고 그 골목이 미로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이상은 헤맨 건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래요. 오빠, 우리 미아되는 거 아니야? 미아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제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미아는 알아가지니까 걱정 마, 걱정 마. 그래도 오빠, 우리 미아되는가 봐. 그러면서 또 여동생은 오는데 그 오빠라는 체면으로 그걸 붙잡고 아니야, 찾을 수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하고 그래도 그 오빠가 들고 와놓고 엄마를 만났는데 오빠가 더 우는 거예요. 여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빠가 책임을 잊고 자기가 그걸 찾으려고 할때 말은 못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더 상처를 많이 입었죠. 충격도 있고. 근데 이 여동생은 오빠가 있으니까, 태연스럽게 미아되는 거 아니야? 미아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임진 자의 고통.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그러니까 충모님이죠. 열세 자녀를 키우면서 밑에를 그 어린 청층층 시아의 다섯 명을 한꺼번에 잃고 한 해에 다섯 명을 잃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깨질세라 놓칠세라 어떻게 될까봐 벌써 그렇게 이라 충격만 있으면 또 연계 간거 아닌가. 그것이 옛날에 한국 속담에는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길 가다 보니까 자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럼 소뚜껑만 봐도 자라가 내밀고 무는 것 마냥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놀랬던 그 충격, 지금은 그것을 뭐 이렇게 힐링을 시켜서 많이 전환시키는데 나도 그건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도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근데 한번뭐 만나서 얘기할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다 정제시켜서 그 과정과정을 거쳐서 그 충격 속에서 아버님은 잊지, 그 10살 때 받은 충격을 못 잊고 인생 고민을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가적인 충격을, 기도로 해서 응답을 받기보다 우리는 부모님이 안내해 준 길이 있어요. 참가정 모델을 이루어서 그대로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길. 신종족적 메시아가 430가정을 완료해서 신종족적 메시아인 줄 아는데, 그거 이전에 내가 사람다운,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나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고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삶? 그런 걸로 결실되면 이미 축복가정은 신종족적 메시아예요. 그렇게 되면은 430명만 데리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은 지금 찾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갈수록 더 세차게 불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초전?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2016년보다 17, 18, 19, 20은 더 세게 몰아온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라는데 여러분들이 태풍이 불때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천운이 함께하는 진리를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 모래 사막 태풍 속에 갇혀서 시체가 되는지 몰라요. 똑같이 생명력을 가졌다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원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죠?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죠. 동물들은 부모를 모르잖아요. 사람에게 지적인, 인격이라는 걸 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진리, 마음, 영혼을 주셨거든요. 영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인체 개발이 안 되고 태어날 때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영인체 개발이 안된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동물적인 욕망, 먹는 거, 그쵸? 육체적인 데 쾌락이나 성적인 욕망,
건강한 체구에 그런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런 사람 무섭죠.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돈 안 주면 싸게 싸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엄마 같은 여자도 길 가다가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심정 속의 사람이면요, 자기 또래는 형제 자매 같고 동생은 여동생 남동생 같고 나이가 드신 분은 자기 부모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이 유발되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심정체, 심정체를 만드는 약, 약이라고 한번 하지만 약이 영양제가 원리예요. 원리를 알지 못하고 원리가 뼈라면 거기에 아버님의 말씀에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자꾸 섭취를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원리, 원리를 생활에 접목시키게끔 사는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면요,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머무르는 사람, 중학교에서 머무르는 사람, 더 공부해야 되거나 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포자기예요. 폐쇄적이죠. 말하는 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누구 얘기 듣는 거 싫어하고, 명령 받는 거 싫어하고, 혼자. 지금 40, 50이 됐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게임만 해가지고서 응? 몇 명 죽였다, 뭐 죽였다. 응? 근데 그것이 그때 게임하는 데 가서 어머니가 응? 그만하라고 했다고, 그 뭐야. 자기 책상 위에 있던 그 시계 같은 거 그런 걸 엄마한테 던지더라고요. 어제 뭐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 게임에서 나이 40이 42살이요 그 사람이 어제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럼 42살 됐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회사 생활해요. 집에만 들어오면 12시 1시까지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장가도 안 갔지만 그랬더니 자기 위에 있는 시계인가 뭐를 집어 던졌어. 어머니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데도 용서를 빌기보다 왜 맞을 짓을 했니 엄마한테. 당신이 맞을 짓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게임하고 있는데 못하게 와서 시비를 거냐고. 내가 한두 살이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두 살이 아닌 자기 말대로 42살인데 부모를 몰라봐? 본질, 사랑의 본질. 사랑, 생명, 혈통의 심정의 본질로 어머니가 날라주셨는데 응?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때려? 응? 그래서 지금은 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운동이에요. 인간 본성 회복운동. 그것이 원리화되지 않고는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행복? 인간은?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몸, 마음이 하나에서 진리화돼야 행복하잖아요. 따로 노르니까.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조금 주의 주고 주의에 자꾸 번식을 하셔서 원리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난 주일학교에 유치부부터 다 3분 스피치 10분 강의 빨리 들어가라고 내가 재촉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더 오염되어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서버리면 응? 세상의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맑은 물이 세게 들어가면 흙탕물이 밀려나죠. 그런데 맑은 물이 여러분들이 옹달샘이 맑은 물이 샘솟듯 많이 나와야 흙탕물이 밀려나가는데 맑은 물이 조금 나오면 흙탕물이 와서 다 응? 엎어버리죠. 여러분들은 샘물에 응? 생명의 말씀에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품어야 되는데 못 품으니까 흙탕물이 와서 자꾸 응?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말씀의 기운으로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뒤엎다기보다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지금 계속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허전해 해요. 요새 더 허탈하죠. 믿었던 내가 뽑은 대통령이 어째 그럴 수가. 그럼 뭐를 믿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정책은 안 들어요. 이제 조금 정책을 들을까요? 국민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어느 대통령감이 어떤 정책과 저 사람의 성품이나 뭐로 봐서 대통령감인가? 그렇게 진짜 선진화된 민주주의라면, 근데 당을 보고 많이 찍고 사람보다 그게 뭐 민주주의예요? 내가 국민 투표한다고 직접 투표하니까 민주주의라 하지만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당을 보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호남 쪽에 가면은 다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다 되잖아요. 100% 됐는데 이정현 지금 민주당 대표 했지만 그 사람 한 사람만 호남권에서 됐죠. 그러니까 너무 당만을 보고 이제 사람을 안 봐요. 정책 설명을 할 때, 야, 제가 되면 저거로, 저도 18대에 내가 국회의원 나갔잖아요. 정책 토론을, 내가 나갔을 때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나와서 같이 정책 토론을 같이 일주일 이상 해요. 그래서 인천에서 나갔으니까 인천 방송에 계속 떴어요. 근데 모든 듣는 사람들이, 자, 저 여성 국회의원 정책이 참 멋지다. 저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고 정책에서는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순간 정책 평가를 들으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나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누구 찍었어요?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은 사람 찍었더라고요. 돈 많이 쓴 사람이 됐더라고요. 양심 없고. 내가 이렇게 명함을 주면요. 그 후보는 내 옆에 와서요. 저 되게 공원에 산책 갔다 일을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공원에서 선거운동 하거든요. 거기서 명함을 주면 내 명함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놈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해도 양심은 있어야지. 야, 너 너무한다. 나이가 어리니까. 양심을 팔아가면서 정치하지 마. 그러니까 누님 죄송합니다. 그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소문난 나게 딴 사람 세워가지고 밥 사주고 돌 백일 하물며 무슨 동창 모임 뭐 모임 뭐 다 밥 사고 다녔더라고. 누님 다음에 나오면 누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성향 그것은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마다 나왔다 해서 그 정책을 몇 프로나 들어봐요. 당 보고 찍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보시면 돼요. 과정적이죠. 그래서 진짜 공생공영 공의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통령. 원리를 알아야 세우잖아요. 공생이 뭐고 공의가 뭐고 공영이 뭐냐. 원리 공부를 해야 그런 거에 입각해서 서양 문명, 동양 문명, 화합 통일의 문화로 21세기가 지향하는 정치인. 진짜 심부름꾼이면서 봉사할 부모.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죠. 그걸 국민들 소양 교육을 우리가 다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일요일, 내일이 일요일이네 벌써. 일요일 내일 오후 2시에 주일학교 3분 스피치 대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되는 사람 한번 참여해서 보세요. 22명 출전해요. 근데 4살짜리도 출전합니다. 3분 스피치 대회. 걔는 글씨를 몰라요. 언니가 외우는 거 듣고 연습한 아이예요. 근데 사실은 앞서서 연습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어머니가 해봐 해봐 할때 왔다 갔다 부담 없이 듣는 애가 먼저 외워요. 그래서 외운아이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문화가 언니도 출전하지만 이제 여기 남동생이 출전하는데 4살짜리가 근데 문화가 집에서 그렇게 원리 3분습지를 외우고 있는 가정적인 문화라면 거기는 그 집안에는 악의 기운이 없죠. 여러분들이 원리를 외치면은요, 원리를 많이 외친 집에는요, 가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아버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운, 이 사람한테 기운이 쓱 강하게 느낀다. 근데 왜 어떤 때 길을 가다 보면 괜히 누가 싹 지나가는데 소름이 탁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온화한 기분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지금 일본에서 연구하고 있어서 그거 이제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나 모르겠네요. 아버님 제세시에 한남동에 계실 때니까 기를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사람에 대해서 기를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새같이 된 건데 새같이 이렇게 부리가 돼 있어요. 그래 이 사람한테 갖다 대면요 기가 세면은요 이것이 새같이 이렇게 부리가 돼 가지고 그게 딱 구부려요. 그 기계가. 그 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아버님이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과학자가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이 안 됐는데 천남동 있을 때 지금 뭐80%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 하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지. 그러니까 전그 앉았던 식구들이 다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몇명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했습시다 가죠. 근데 그것이요, 이렇게 서서히 구부러지고 이 사람한테 쬐끔 가다 구부러지고 어떤 건 뒤로 빨리 나빠져. 그러니까 선의 기운, 선의 기운이 강한 사람, 그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아버님하고 한 3m 떨어져 있었죠. 근데 그것이요, 원리 강의를 많이 하거나 원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게 자꾸 부러져요. 그리고 원리책에서도 가정맹세 있죠? 거긴 자꾸 부러져요. 세상 책에는 이게 뒤로 남아져요. 책에도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존영을 가지고 다녀라, 원리책을 가지고 다녀라, 아니면 천성경이나 그런 거왜 작은 책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기운이 있어요. 좋은 기운? 우리도 요새는 뭐 좋은 기운 쐬려고 무슨 숲에 가서 힐링하러 간다고 가죠? 왜 소나무 숲에 왜 가요?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가잖아요. 그것을 그 기계로 측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구장님도 이제 거기서 아버님이 나오려서 했는데 원리 강의를 항상 하셨으니까 이게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 수그러들고 식구들, 원리 강의 공부 안한 사람은 안 수그러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가가 되니까 막다 도망가더라고. 뭐 심령 테스트는 아니고 기 테스트, 기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리 공부를 하면 왜 천운, 천기 그런 좋은 기운을 받으면 좋잖아요. 사람이 숲에 공기가 좋은 곳에 왜 가요? 힐링하려고 맑아지고 좋아서 가잖아요. 기운을 받는다고 뭐 편백나무가 좋다 그래서 편백숲에 산책 가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기운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집안에 자꾸 아프거나 우환이 들거나 기운이 안 좋다. 그럼 내 힘으로 번질 수 없다 하면 심방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심방을 봐서 목사님 분별하고 하는데도 그렇다면 성별을 하시고 그래도 약하다. 그러면 나의 가정맹세를 아침, 저녁 소리내서 8절까지만 아마 며칠을 두고 한 40일에도 해보세요. 그러면 집에 악의 기운이 없어요. 물리칠 수 있게끔 아버님이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랑 그때 교우장들이랑 옆에서 딱 아버님한테도 해보라고.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m 정도 아버님 있는 방향으로만 놔두는데 안 해요. 그분이. 그러고 이제 옆에서 있다가. 아버님 기운이 어떠신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 사람은요 참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더니 그럼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 3m, 우리는 이제 1m 가까이 두고서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3m에서 아버님 방향으로 그걸 이렇게 이제 새 주둥이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아버님 방향으로 냈는데 탁 꼬꾸라져요. 90도 짝 그 기계가. 아버님이 얼마나 기계 쓰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부모님 옆에 있으면은요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편백나무 숲에 가면 안 피곤해. 좋은 기운 받아서 안 피곤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아버님 옆에 가서 아버님이 한국에 계실 때 20일 30일 계실 때 한남동에서 부모님 모실 때요 아버님이 12시 넘어서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집에 오면 2시가 넘죠. 근데 새벽에 아버님이 5시에 나오신다면 4시 전에 가서 대기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버님보다도 못 자지 않은가. 그러고 가는데 안 피곤해요. 아버님 옆에 있으면. 그러고 그때는 생기가 팔랄팔랄 하는데 아버님 떠나시고 나면 쾌유돼요. 그렇게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안 피곤해요. 그러고 부모님 옆에 그 모시는 분들이 두세 시간씩 못 자고 견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요? 그 좋은 천운을 그 기운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표죠. 그러고 부모님 옆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거기 사랑하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애기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애기하고 같이 있을 때 안 피곤하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애기를 안고 얻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저는 몸이 약해서 우리 쌍둥이였을 때 뒤에 얻고 안고 나면요 캐롱캐롱 했어요. 근데도 견뎠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못 키워요. 내 몸 걷기도 힘들은데 근데 자식이니까 키워주더라고요. 사랑이 생명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 아버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용광로보다 더 강해요. 안 녹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피곤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뻐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쁘게 살으니까. 그래서 그런 온기가 있는 사람 앞에 자꾸 붙어서 살고 싶은 그 운세예요.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 어머니가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식이 어머니 품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도 없고 계모면은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계모가 부르면 눈치 보고 피해가죠. 왜? 사랑의 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독기가 오니까 독. 악한 기운이 오는데요. 그러면 다치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그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의 기운이 나를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그 기운. 거기에서 아버님은 다 가마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내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역시 악한 요소보다 그런 선한 바람으로 자꾸 일으켜서 교회는 악이 문 앞에 오다가 악령들은 못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악령들이 교회까지 와서 휘두른다. 그럼 이미 식구들이 다 황폐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나가는 거예요. 어디고 성전이나 그런 데 가면은요 악한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앉아서 있어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딱 선의 기운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운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럼 내 집이 그렇고 이웃집이 그렇고 내 종족이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넘치다 보면 그게 하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돼가죠. 막 계모해가지고서 불질러버리고는 아니잖아요. 탄핵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내가 봐도 어째 저럴 수가 있나. 방법론에서 폭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천기, 천운
그걸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부모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왔고 또 대한민국에는 이 한반도라는 대한민국은 부모님이 오셔서 34년을 종식시키면서 천일국을 한반도에서 정하겠노라고 국호가 천일국의 종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고 아버님이 인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서버리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중심이 안 서면요 계속 흔들죠. 그 대한민국이 시끄럽다는 얘기는 중심을 세우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쓰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가 원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식구들은 그러면은 직장 생활 그만두느냐?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의 전도 임지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 생활이. 내가 원리화돼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다 사랑을 전수하시고. 근데 원리를 알아야 전수를 하죠. 세상 사람이 욕하면 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래 시끄럽나. 방법은 내가 서면 해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축복가정다운 가정이 서버리면 어차피 천일국의 중심은 가정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과 더불어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그것이 빨리 말씀화될 수 있게끔 어머니로서 그런 사랑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몸부림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길을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숙명이에요. 그래서 천일국이 정착되는데 2020을 어머님은 보셨는데 어떻게 변화될까? 왜냐하면 그 시기가 갈 때 더 빨라지죠.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빨라지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더 빠르게 소용돌이 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그거는 축복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운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진짜 이런 평화로운 세상, 진짜 행복한 세상, 이상적인 세상은 없을까? 인류는 이렇게 멸망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진짜 참다운 하나님. 창조하신,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참부모. 부모까지 접목을 시켜놔야 그럼 평화로운 세상이 오죠.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어줘야죠. 온 인류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언제라 그러는데 월요일 날 시연을 하시나요? 모르겠네. 새 생명의 길 했던 사람 뭐 시연도 언제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언제가 되는지. 그런 모든 모임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태풍이 오던 조류가 뭐 바람이 불던 뿌리를 튼튼히 내린 나무는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린 나무는 언제 뽑혀서 육지에 있던 게 바다에 가서 떠내려갈 수도 있고 잡을 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천복궁이라는 이 거대한 몸집 앞에 여러분들이 한 구퉁이라도 잡고 몸부림치면 흔들림이 없죠. 그런 심정권을 빨리 확보하시고 참 부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과 왕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뭐 이대왕이라 왕비를 폐위시키면 된다고? 어머니를 폐위해요? 나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참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아니에요. 그건 천륜의 숙명이에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조시대와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렇다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지 않냐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심이 없으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 해줘요? 야, 부모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간자 이놈아, 부모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왕비하고 어머니하고 비교를 해?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철이 없어.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참부모주의예요. 창조본연의 하나님도 참부모를 찾기 위해 하셨던 거지. 응? 참주인이 참부모자, 참주인자, 참스승이에요. 왕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참부모의 자리는 만왕의 왕이에요. 전 우주의 왕들의 왕. 그래서 부모격인 게 부모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요? 그런 이론에 듣고서도 고개 끄덕거리는 건 얼마나 원리를 몰랐으면 불쌍하죠. 원리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우리 천복궁에서 그런데 외부로 나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천복궁에 이제 이렇게 기운을 느끼러 오는 건지 정탐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오느냐? 한 마음을 먹었으면 오고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을 거라면 들어오지 못하게 과감하게 배척하세요. 양다리 걸치고서는요, 파멸이에요. 죽으면 너 혼자 죽지 왜 여기 와서 그 기운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 과감하게 정리할 때예요. 천일국 4년을 보내면서, 양다리 걸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청평에서 40일 수련 받아야 받아줘요. 지금 오고 싶다고 와서 우리 천일국의 식구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딴데 가서 말씀을 듣고 그쪽에 취해서 활동했던 사람은 돌아오고 싶으면 청평 40일 수련을 받아야 돌아올 수 있어요. 수련을 받고 거기서 인정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정도 탕감 조건을 치르지 않고서는 못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받아주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게 하늘에 정해진 법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내리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토요일 날뭐 초중교 예배나 대학 지난주 대학 예배도 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언니들이 설렘했어. 언니 완전히 정리하고 왔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서 오겠다면 청평 40일 수련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오는 게 좋겠어. 우리는 다 선의 기운만 있는데 악의 기운을 가져와서 왜 자꾸 우리를 여기에 나쁜 기운을 뿌리려고 그래? 뭐 그거 들어와도 여기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지가 나타난다 해서 흡수될 사람도 없지만 그동안 이제 말안 했는데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됐어요. 기운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 세상도 시끄러워도 역사 하늘이 원하는 섭리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해진 그 목표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점지한 선택하신 이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원하신 대로 가죠. 그래서 감사하게 다만 내가 흔들림 없이 변치 않고 아버지와 심정의 인연으로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 갈수 있는 가정을 꾸리고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목적점을 두고 옆에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죠. 그런 심정으로 낙오되는 사람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단일 민족인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꼭지점에 서서 세계를 바라보면 하늘부모님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선한 백성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피땀 눈물의 결과로 인류를 해방시켜서 무지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보다는 의식주를 해결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진리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인류가 많이 생성됨을 아버님은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참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시라는 명명을 가지고 내가 지상에 와서 있는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시며 그렇게 수고의 길을 가신 우리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저희들은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스러움 없이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갖고 아버지의 참사랑을 상속받은 하늘의 아들, 딸로서 본분을 갖춰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늘의 용사답게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매 그 능력껏 원리화되어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며 나와 나 가정을 책임지고 참 부모님을 모신 중심 가정으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하나에서 출발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하늘은 사랑으로 조상들은 영계에서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협조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전진만이 저희들 앞에 다가와 있고 이제는 원리를 앞세우고 부모님을 앞세우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적마다 이제는 초고속과 같은 시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3년 2020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부모님은 알려주셨기에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나가 되어서 이 천복궁을 아버님이 항상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재단과 형제자매의 심정의 인연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뜻 따라 승리해서 부모님 영원 세세토록 함께 동고동락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인연으로 그토록 원하셨던 참가정의 이상을 저희들이 이루어 가겠사오니 부모님 함께 운행하시고 편안한 나날이 될 수 있는 저희 모습들로 아버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뜻 따라 승리해서 아버님 앞에 효성스러운 아들, 딸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총진군하고 전진할 수 있게끔 항상 힘과 지혜를 주시는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아,